약간 어리버리 타요. 타겟이 죽으면은 그 다음에 약간 어리버리 타는 타이밍이 좀. 어, 뭐야? 아 그거 맞았구나. 근데 너도 그거 맞았구나. 나 육마법이야 이 새끼야. 1등 40대코 허실. 일단 고. 진짜 머리를 잘 굴려야 돼요. 내가 이걸 이성을 노릴 거냐.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성 체스가 됐어. 이성 체스. 캐릭터들 이성을 어느 정도로 놀릴 것이냐가 등수 수비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연패 코인을 타는 것도 나쁘지 않게 됐습니다. 이 동네 애들이 변수 통제를 엄청 잘해요. 근데 이제 다시 변수 통제가 그래도 조금은 어려워졌어요. 이 동네에서도 안 올라가는 사람 많아요. 굳이 지금 이거 랩업 해야 돼? 이게 생겼어 좀. 그래서 먹고 싶은 템 먹으려고 오히려 맞으면서 가는 사람들도 늘었어요. 전과 비교했을 때는 일부러 맞으면서 가는 거야 이게. 저도 사실 뒤집게 땡겨가지고 맞으면서 왔는데 조졌어요. 자 지금 제가 막 오는 거 같잖아요. 자 이걸 이제 어떻게 돌렸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제 좀 섞어 쓸 건데 조합을 정해 놓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조합들 중에 효율을 찾아내야 돼. 내가 이 템으로 뭘 가야 되지? 라는 거를 기사가 뜨고 막 이러면 앞에 또 섞고 이러는데 지금 그냥 악마 마법이 바로 떴기 때문에 제가 악마 마법을 바로 갔어요. 뒤집게 두 개까지는 먹어봤거든요. 제가 이거 랭깨받아가 이제 못 먹으면은 당연히 가면은 안 되나 어떻게든 먹었을 때 효율을 보려고 왔는데 바로 1등 했어요. 그거는 두 개 정도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인데 초반에 하나 먹고 얻어맞아가지고 두 개 먹으면 돼요. 첫 번째 그 두 번째 초밥집 때까지도 1순위로 가가지고 먹어버리면 그러나서 지팡이나 연운 둘 중 하나를 먹으면 돼. 지팡이 나와서 유미 3개 뽑아야 돼가 아니라 연운이건 지팡이건 그럼 바로 만들면 되는 거야. 옛날 같으면 내가 이거 악마를 만들어야 되나 유미를 만들어야 되나 이걸 좀 고민하잖아 사람들이.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만들면 돼요. 지금 보시면은 4악마 3마법을 제가 그냥 6렙에 모르가나를 바탕으로 띄웠습니다. 지금 유미도 안 먹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게 지금 마법이 난사가 됩니다. 비슷하게 2성을 갖추거나 비슷하게 1성 개수가 같으면은 스킬을 압도적으로 많이 씁니다. 가인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 누구를 주느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가인 주는 게 한 방에 지질 수 있는 애들 이런 애들 보통 앞에서 얻어맞고 마나 채운 다음에 지질 수 있게 그런 구조로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마법을 누구를 하나 넣냐라는 건데 그래서 그냥 랩업에서 하나 넣겠습니다. 웬만하면 연승하고 싶어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무조건 먼저 씁니다. 악마 마법 덱은 상대편보다 스킬을 절대 늦게 쓰지 않아요. 거기다가 제가 지금 보면 일성이 많이 섞여 있는데도 이 정도 때리거든요. 그냥 스킬 빨로 가는 거예요. 스킬 난사 빨로. 그래서 앨리스도 이제는 먹을만한 게요. 앨리스가 사실 악마덱에 들어가 봐야 딱히 뭐 그거 없었는데 그냥 4악마 띄우려고 들어가는 거야. 얘는 2악마나 4악마 초반에 2성 만들기 쉽기 때문에 2성 만들어 놓고 지금 2성 체스기 때문에 이 2성 체스에서 그냥 들어가가지고 4악마만 발동시키러 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게 얘는 이제 브랜드 나왔을 때 혹시나 섞어가지고 뽑을까 싶어가지고 이름은 알죠? 원소조사. 그리고 이거는 가사딘 1렙 하나 그냥 가가지고 시간 끌 바에야 얘가 시간 끄는 게 가소스는 3성 가사딘 쓸 바에야 저 1성 가소스 씁니다. 가사딘이 방금 있긴 했는데 그래봐야 6마법이긴 한데 다른 좋은 마법사 베이가도 있고 그런 쪽으로 갈게요. 굳이 이거를 얘를 넣어가면서까지 쓸 게 있나? 라고 생각을 한번 하게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뽑아놓습니다. 왜냐면 어중간하게 버프 못 띄웠을 때 얘 팔아버리고 그냥 3마법만 유지한 채로 얘 놓고 원소술사 놓고 얘가 해가지고 일단 요들은 이걸로 띄우고 원소술사 탱에다가 앞라인 나르 띄워가지고 탱커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자를 너무 잡아먹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자 플레인 이자 플레이 하시면 되고 저는 지금 이만큼 나왔기 때문에 먹은 거고 그럼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될지는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가엔 없이 들어가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얘를 넣고 가엔을 얘를 넣고 어차피 2성을 완성시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게임이 지금 이제 빠르게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이유가 2성이 못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아 졌다. 아슬아슬하게 졌다. 데미 좀 약해가지고 자 제가 사야 되는 얘 둘 다 괜찮습니다. 지금 아이템은 내가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은 하지만은 먹을 수 있다면은 그냥 5코스트 2성 빨리 만들면 짱이거든요. 그럼 이거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마법 악마덱에서 이제 들어가면 되는 친구가 이 친구 스킬을 잘 써요. 이렇게 되면은 생각을 해야 돼요. 나르 띄우고 이럴 거 각이 안 나올 것 같아. 그럼 이제 빨리 손절하는 거지. 내가 볼 땐 지금
이쪽으로 해가지고 뽑는 게 아니라 이쪽 애들이 이성을 빨리 뽑아가지고 그냥 데미지로 밀어붙여야 될 것 같거든. 지금 악마도 가능해요 얘 팔면. 근데 이제 악마들이 너무 다 일성이라 가지고 제가 지금 불안해서 못 가고 있는 건데 불안해가지고. 일단은 나쁘지 않거든요. 유학마다 이성 띄우는 게 저는 더 급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4 악마를 뜬 상태로 육마법을 좀 띄우고 싶은데 지금 당장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럼 육악마를 먼저 갑시다. 일단은 아끼고 가볼게요. 다음 초밥 때까지 제가 아마 어쨌든 한번 버티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육악마를 띄워놨기 때문에 악마들이 미친듯이 마법을 쓴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뒤집개를 먹어보면은 유미를 띄울 수도 있고 악마를 띄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좀 눈치 좀 보고 가겠습니다. 뒤집개만 나오면은 뭐 얘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주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아무나 하나를 줄 것 같으면은 얘를 주자. 와우! 이야 씨 디버프로 그냥 먹고 사시네. 팡! 지금 보면 이 덱이 약하진 않아요. 이승 죽은 하나는 있는데 어이구야 이러면 안되는데. 어 헤드샷. 우와 어 뭐야! 왜? 그냥 구렙까지 노리겠습니다. 이건 그냥 구렙까지 노려가지고 빈칸에다 하나씩 넣어주는 게 좀 좋아 보이거든요. 탐화법이고 여기에서 하나를 더 올리려면 브랜드 이블린을 뽑는 건 에바고요. 알죠? 쓰레기인 거? 아시죠? 아시죠? 얘를 빼야죠? 그 이블린 빼죠? 왜? 원소수사 만화 더 잘 채우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돌려서 얘를 찾아내는 방법도 있는데 당연히 돌리는데 돈 쓸 바야. 지금 랩업 하는 게 짱입니다. 그냥 지금 랩업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장땡이라 랩업 쪽으로 갑니다. 유각 육법을 하려 그랬는데. 자 쓸모없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 피통 많이 올라갑니다. 이 새끼 주면 피통 늘어나면 잘 못해요. 아 이게 왜 나와 할 필요 없습니다. 써 그냥 안 돼! 됐다. 수인 체력이 는다라는 거는 정말 어메이징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 딜러 중에 한 명인데 얘 이렇게 뺍니다. 자 그리고 랩업을 한 다음에 뭐 딱히 상관없죠 얘도. 아니면 얘 넣어도 상관없어요. 왜냐 얘가 얘 좋은 점 있어요. 앨리스가 변신하면 거미가 많아지는데 이 게임은요 타겟팅이 바뀌었을 때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못 가요. 약간 어리버리타요. 타겟이 죽으면은 그 다음에 약간 어리버리타는 타이밍이 좀 뭐야 아 그거 맞았구나. 근데 너도 그거 맞았구나. 나 육마법이야 이 새끼야. 그래서 육마법을 띄우는 거예요. 악마랑 마법이랑 뭘 먼저 육을 띄우지는 당연히 마법입니다. 데미지가 두 배 이상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얘까지 지금 악마 주잖아요. 만약에 뒤집게 먹어가지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조지는 거예요. 게임에서 하다가 만드는 거긴 한데 근데 게임 끝나겠는데 그 전에 잘하면? 내가 한번 지는 거에 오히려 평화를 위해서는 올바른 행동인 것 같은데. 오 귀족이네. 귀족이라 잘 버틴다. 어 잘 버틴다. 콧물 발사. 아이고 흡혈 잘하신다. 졌다. 곧 있으면 유광마야. 기다려. 아직 오악마야.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제일 못 잡은 거 하나예요. 얘들이 일성이야. 주력 딜러가 일성이라서 그런 거예요. 간단합니다. 모르게 뭔가 몸이 좀 약해 보인다. 아이씨. 그리고 알다시피 요들 덱은 어떻게 됩니까? 마법 덱한테 죽죠. 이건 그냥 어쩔 수 없는 상성이라. 자 뒤집게 먹으면 제일 좋고 수행 먹어도 되고 먹을 거 많습니다. 먹을 건 세 개 끝났다. 육마법 육악마 덱입니다. 이거가 이제 이론상 가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육마법을 뭐 삼마법에다가 육악마를 섞으시든지 육마법에다가 뭐 사악마를 섞으시든지 원래는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제가 좀 쩔었어요. 브랜드 이성. 어우 모르가나 이성. 아이고 이성이 쏟아져 나오네 이장. 지금 보세요 스킬 쓰는 거 보임? 바로스 스킬 쓰는 거 보이죠? 그새 세 번 쏨. 그새 세 번 쐈음. 그러니까 이론은 실전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이론인 거야. 유강마 해가지고 마법 됐을 때 지금 또 이 악마가 좋은 점을 설명해드리면요 만화통 75짜리가 많아요. 만화통 75만 바로 채우면 스킬 쓰는 애들이 악마 터지면 40% 확률로 난사를 해버리는 거야. 40% 확률로 스킬 난사가 돼버리는 거지. 1코스트 1성짜리인데도 아 지금 1성짜리인데도 뒤로만 날아가면 막감 할 수 있거든. 안 돼! 왜 저걸 못 쓰게 막으세요? 넵.
너도 나한테 뒤짐. 육마법 육악마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고속으로 때리는 거야. 특히나 지금 보면은요. 방금 여러분들 육악마가 그나마 육악마 육마법 했을 때 거슬릴 만한 덱이 저거 하나예요. 귀족이에요. 귀족 징크스인데 귀족 징크스도 비벼지네요. 지금 보면은 이제 얘까지 이성이 안 나온 상황에서 비볐으면 사실상 비슷하게 비볐어. 육악마 육마법 덱. 이건 실전으로 여러분들이 섞어서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상적으로 제가 한 거고 아까 얘기했잖아. 마카 두 명이래요. 아, 고맙습니다. 실전으로 쓰실 때는요, 4악마, 3마법, 뭐, 4기사, 뭐, 이런 거, 기사까지 섞어가는, 요들을 섞어가는지, 기사 요들이 섞여있는 형태가 또 나오고, 이런 식인데, 이거를 잘 섞어서 쓰시면 됩니다.